자, 못된 여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Clever fox. Clever fox. Clever 무슨 뜻이죠? 현명한. 무슨 시죠? 어떤 시요? 그렇죠. 예.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You look sleepy.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대화로 만들면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걸까? 난 비. 너 졸리니? 너 졸리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넌 졸려 보인다. 나 졸려 보이니? 나 졸려 보이니?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또 선생님은 분명히 슬리피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고. 슬리피랑 대답이요? 아, 그럼 너 졸리니? 너 졸리니? 너 졸리니? 그랬더니 너는 졸려 보인다. 아, 유럽까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졸려 보인다. 하고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졸린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넌 졸리니? 너 졸려? 난 졸려 보이니? 뭐라고요? 넌좀 졸려 보이니? 너는 졸려 보이니? 아니, 난 졸려 보이니? You look sleepy. 뭐라고요? 난 졸려 보이니? 라고 물으면 너는 졸려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졸려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예, 어떤 시죠? 그러니까 졸리니까 누구나 더 주나 안 들어가죠. 이걸 빼야 되는데. 그치? 예, 그렇죠. 어이. Are you 나. sleepy? 뭐라고? Are you sleepy? 라고 물어봤어. You Are look you sleepy? 무슨 뜻인데? 너는 졸리니? 그러면 둘이서 대화하는데 한 사람이 너는 졸리니?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너는 졸려 보... 너 졸리니? 그랬더니 대답해봐. 너 너는 졸려 보냈어. 졸리니? 이 나는 대화가 졸려. 자연스러워. 아니야, 나는 졸려 보인다. 나는 졸려 보인다. 어? 나는 졸려 보인다라고 물어봐요. 나는 졸려 보이니? 그래,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대답이 애초에 듣고 싶다니까. 슬리피요? 슬리피란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난 졸려 보여. 난 졸려 보여? 다 했던 건데 또 몰라요, 그쵸? 이거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했던 거예요? 했던 거 맞아요, 진짜? 했으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면 기억이 나는 게 당연할 것 What? Sleepy 대답 여섯 가지. 무엇인데? 써놨네, 선생님이 하도 몰라가지고. 어디요? 써놨잖아. 여기, 아! How? 어때가 하우니까 How?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나는 어때 보이니? 내가 어때 보여? 너 졸려 보여. 대화가 자연스러운가요? 나 어때 보여? 어, 너 졸려 보인다. 그래, 이제 그러면 내가 어때 보이는지 묻는 거 이제 영어로도 해보자고요. How? 나는 졸려 보이니? 나는 나는 How? 졸려 보이니가 아니고 나는 어때 보이니 만들고 있습니다. 나 차리세요. 나는 어때 보이니까? 나 어때 보여? 너무 졸려 보여. 원래 근데 너는 어때니까 그걸 바꾸면 How am I?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How am I의 뜻이 내가 어때 보이니 이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How am I는 무슨 뜻인데요? 나는 졸려 보이니? How am I가 내가 졸려 보이니 이 뜻이에요? 희한하네.
How am I 했듯이 나는 어때 보이니 이런 뜻이라고요? 아, 너뭐 계속 똑같은 거 계속 가르쳐 줘야 되냐? 어? 선생님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해줘야 됩니까? 내가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 넌 졸려 보인다. You look sleepy. 했어요, 안 했어요? Sir. 어? 내가 어때 보이냐 하고 싶으면 보다 또는 보인다라는 뜻은 이거 너는 졸려 보인다. 누가? 네가 다 보인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누가 하다시라 그러고 끝내래요? 하다시 도. 어, 그럼 이 안에 두 꺼내서 어? 그 다음에 얘는 I로 바뀌고 두가 일로 가고 Do I look? 하면 내가 보이니? 뜻이고 내가 어때 보이는지 궁금하니까 sleepy의 뜻은 졸리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어떤이 how니까 How do I look?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응? 똑같은 거 계속 가르쳐 줘야 돼. 똑같은 거 계속 가르쳐 줄것 같으면 배우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배웠으면 그다음부터는 아, 선생님이 전번에 가르쳐 줬던 거 그거 복습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I look? How do I look? 나 어때 보여? 그랬더니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그래서 You look slee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둘. Are you slee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지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Okay 그래서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때 보이니? 나 어때 보여?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I look? 했더니 You look sad. Are you sa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그래서 How do I look? How에 대한 대답 How do I look? How do I look? You look sad. Okay. No, I am not. I am hungry. No, I am not. Sad. I'm hungry. 슬픈 게 아니고 배가 고프대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부분은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Are you hungry?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Hungry야? 이 대답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 요게 요거 자너 지금 이제 대화라는 거 상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대화를 A하고 B하고 대화를 해 근데 지금 얘가 물음표로 할 말을 상상해 보자는 얘기 I'm hungry 했듯이 나는 배고프다 그럼 이 대답이 듣고 싶다 딴건 빼고 이 대답만 이 부분은 듣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너는 어떠니? 그래, 넌 어때? 라고 물어봤겠지. 너 어때? 나 배고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A가 한 말이요. How are you? 뭐라고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래서 넌 어떠니? How are you? 나 배고파. I'm hungry. Hungry. 뜻이 뭐니까? 배고픈. 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떤? 그래서 여기가 how 됐고 I a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예요. I am을 묻는 말을 바꾸면 뭐가 돼? Are you? Are you? How are you? I'm hung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h no, help me, help me. Oh no, help me. Oh no, help me, help me. Help의 뜻은 Help요? 도움? 도움입니까? 그럼 무슨 시죠? 어떤 시?
이게 도움이란 뜻인데 어떤 시가 되는 아, 도운이요, 운. 건가요? 도운. 오케이. F가 단어 혹시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하고 나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재빈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엉뚱한 뜻이 있습니까? 혹시 저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헤어프의 뜻 단어 할때 했던 거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고 돼 있는지. 여기서는 또 헤어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상한 뜻은 없고요. 도운이라는 이상한 뜻을 헤어프가 갖고 있진 않아요. 헤어프의 뜻은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네가 모르니까. 무슨 뜻이 있대요? 돕다도움 돕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아다시 도움이란 뜻일 때 이름시 여기서는 지금 help me, help me 할때 help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이거? 무슨 시 이름 시? 예, 당연히 이 뜻이죠. 하다시죠. 지금 help me 이거 하나의 문장이네. 여기 마침표 있고 여기 느낌표 있고 여기 또 마침표 있으니까 oh no, help me, help me 총몇 문장이에요? 세 문장이죠. 하지만 oh no는 문장이라고 볼순 없고.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문장이니까?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어떨 때 쓰는 거라 했어요? 그래. 그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도대체 해답했듯이 어떻게 도운이 되고 도움이 되냐? 돕다라는 하다시로 쓰인 거지. Help me. 돕다 누구를 나를. 근데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명령문.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오케이. 배운 거를 다시 물어봤을 때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You look tired. Are you You look tired? tired. Are you tired?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Hey, 그래서 tired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I look?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때 보이니? 나 어때 보여? 너 피곤해 보인다. Yes, I am tired. You're tired.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Hey, 그러면 이렇게 있다 치고 대답 듣고 싶으면 How are you? 그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떠니? 너 어때? 난 피곤해. 자연스러운 대화가 맞나요? 에이, 진짜로? 계속해서. You look sad. Are you sad? Okay, you look sad. Are you sad?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Sorry, I am busy.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어떨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거절할 상대방이 부탁했죠, help me라고. 명령문은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쓴다고 했고, 도와달라고 명령했어요,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거절하고 있죠. 아, sorry 앞에 뭐가 생겼다고 했었는데. 뭐가 생겼겠죠? I am sorry. I am busy. 소리의 뜻이 뭐죠? Sorry요. 미안하. 어떤 시죠? I am sorry, but I am bus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그랬더니 No, I am not No, I am not hungry. Not hungry는 한 단어로 나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려고요? 바꾸는 거죠. Full? Full. Full의 뜻은 뭐예요? 배부른 배부른 가득 채워진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Help me, help me. 명령문 부탁했고요. Sorry, I am busy. 또 어떤 동물이 지나가면서 거절하고 있고요. Sorry, I am busy. 평상시에 착하게 안 살았나 보다, 그치? Yeah.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Are you busy?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오케이. 드디어 사슴한테 이 부탁을 했고요. 사슴은 부탁을 들어주죠. No, I am not busy. No, I am not. I am not busy. not busy는 한 단어로 바꾼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말로는 무슨 뜻의 단어예요? 이 not busy 뜻이 뭐예요? 난 바쁘지 않다. 그럼 무슨 시예요, not busy? 바쁘지 않다니까 하다시.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뭐야? 왜요? 아. 얘가 바쁘지 않다면 이거 필요 없네요. 아니야. 나 비지야 뜨지. 난 바쁘지 않으니. 그럼 반대말은 무슨 뜻이라 해야 돼요? 바쁜. 아, 참 바쁘지 않은데 같은 말은 뭐예요? 응가한? 이게 영어로 뭘까요? 한가한. Free. No, I am not Easy. busy. I am free.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아니, 난 바쁘지 않아. 나는 한가해. No, I am not busy. I am free. 그래서 hungry의 반대말도 봤고요. busy의 반대말도 봤어요. 그렇죠? 하하하, you are foolish. I am happy. 오케이. 그래서 foolish 반대말은 뭐예요? 멍청하지 않은 반대말? 멍청 똑똑한? 그래서 뭐예요? 반대말이 뭐냐고. 이게 똑똑한이야. 영어로. smart. 그러면 you are foolish 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You you are are smart? 같은 표현이 you are 응. smart 하고 you are foolish 하고 같은 표현인가요? 아니. 같으면은 멍청하다. 오케이. 뭐라고 하도 표현할 수도 있겠다. You are not smart. You are not smart. 무슨 뜻이에요? 너는 똑똑하지 않다. You 하하하. You are not smart. You are foolish.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고요. 숙기 시험 잘 치르세요.